이번 달에는 사연이 좀더 많이 왔었어요. 맞아요. 나이듦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한테나 시간이라는 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린 오늘 평등해요. 그 맞아요. 면에서. 오늘 저희가 모은 사연들이 연령대가 다양해요. 와, 좋다, 10대부터 좋다. 60대까지 사연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제가 첫 번째 사연을 소개해 볼까요? 아, 예, 듣겠습니다. 30대 홍민기님의 사연입니다. 네. 첫 문장부터 엄청 웃깁니다. 라면 1인분은 왜 그만큼인 것인가? 라면을 스스로 끓여 먹을 수 있게 된 후로 20여 년 이상 품어온 의문이었다. 인생의 많은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그 답을 알게 된다고 누군가 그랬다는데, 바로 라면 1인분이 나에겐 그런 문제였다. 몇년 전부터 나는 라면 두 개를 먹지 못한다. 두 개가 디폴트였던 거죠. 알겠습니다. 예. 네. 국물이 있는 라면 두 개를 먹지 못한 것은 사실 그보다 더 오래됐다. 그러니까 면은 건져 먹을 수 있었었는데 몇년 전까지는 근자엔 라면의 밥한 숟갈 정도조차 말아먹기 힘들다. 아니. 이게 웃픈 거군요. 이게 슬픈데 웃겨. 근데 내 질문. 라면 그냥 한개 드시면 안 돼요?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생각을 하지만 아, 이분 지금 굉장히 진지해. 진지하십니다. 네. 그런 부침을 겪기 시작한 초창기에는 잠시만요. 부치다고 하시네요. 그런 부침을 겪기 시작한 초창기에는 몸이 좋지 않은가 살핀다거나 라면을 먹기 전 무엇을 먹지나 라면을 먹기 전 무엇을 먹진 않았나 기억을 더듬는 방식으로 현상을 이해하려고 했으나 결국 그저 내 취식하는 용량이 줄었을 뿐이라는 아쉬운 결론을 얻고 말았다. 그래, 라면 1인분은 그 모든 부침을 몸소 겪어낸 어떤 사람이 깨달은 인생의 해답이었을 뿐 그것이 꼭 그만큼이어야 할 다른 이유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이분 개관시인 아니세요? 라면은 개 개관시인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라면을 한개 드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내 입술 위에는 서른이 넘어 인위적으로 생겨난 점이 한개 있다. 그것은 어느 날 도단한 뾰루지를 제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며칠에 걸쳐 지나치게 불태운 결과이다. 살짝 찢어졌을 뿐이라 생각하던 그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다. 결국 검게 침착되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 비로소 내 상처 회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아쉬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상처가 빨리 안 낫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아쉬움은 몇년후 태어난 아이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배가 되었다. 와중에 위로가 된 것은 비슷한 또래의 주변인들이 비슷한 현상, 상처가 잘 치유되지 않는을 공통적으로 고백한다는 것이다. 아, 이거 정말 그런가요? 잠깐만, 지금 기자님이랑 PD님이 동시에 저를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쳐다보셨어요. 상처가 빨리 아, 안 나요? 아직은, 그렇죠.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왜, 이렇게 어르신들이 골절되면 네. 뼈가 아무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얘기 에, 에, 들어보셨어요? 근데 비슷한 저는 거예요. 피부 조직도 그런 피부도 줄을. 그래요. 피부도 그래요. 아, 저는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이불에서 자고 일어났다가 이불 자국 나면은 늦게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출근하는 동안 없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점심 먹을 때까지 내가 어젯밤 배고 잔 것을 너희들은 알수 있다. 뭐 이런 모드가 그렇구나. 되는 겁니다. 아무튼 마지막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아, 세대차이. 이외에도 한참 신경 써서 봐야 보이는 굉장히 작은 글씨들. 처음으로 가까운 거리에 몰려서 난 흰머리 몇 가닥. 지인들의 SNS에 급격하게 늘고 있는 부모님들의 입원, 부고 소식. 일일이 열거하자면 아쉬운 점은 끝이 없겠다. 하지만 가장 아쉬운 것은 사소한 친절조차 검열해야 하는 어른들의 처지. 바로 그것이 내 처지라는 것. 근데 이분은 글 쓰시는 분 아, 그 아닐까요? 홍민기 선생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가명일 것 같아, 왜 왠지. 홍민기님? 아, 이거 세 가지 문단 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육체적인 변화 얘기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어떤 그 맞아요. 남들의 친절에 무슨 저의가 있지 않나 맞아요. 생각하게 되는 얘기를 살짝 해주신 게 구성의 묘랄까 이런 걸 보여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뾰루지가 잘 안 없어진다. 뾰루지를 짠 상처가 그쵸. 빨리 안 없어진다. 이런 거는 아직 이슬아 작가님이 체감하지는 못하는 거군요. 네. 아 근데 저는 이게 왜 체감하지 못했냐면 저희 엄마께서 상처가 나면 상처가 나아지고 있는 게 제 눈에 보일 만큼 회복이 빠르신 분이에요. 진짜요? 타임랩스 같이? 네. 와, 그러니까 멋지다. 예를 들어서 화상을 오늘 아침에 살짝 입었으면 밥솥에 점심에 그게 아주 확연히 나아져 있는 있어요. 야, 그런 건 엑스맨이나 이런. 저 엑스맨 생각했잖아요. 저보다 엄마가 더 빨리 나와서 아 이거는 타고난 그게 있다고 생각했지. 근데 그거는 슬아 작가님한테도 유전이 됐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렇기를 바라요. 그렇기를 바라요. 아무튼 그랬고 저는 이제 라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맨 처음으로 짜장면을 한 그릇을 다 먹을 수 있게 된 게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그렇죠. 너무 많죠. 너무 많잖아요. 보통 식당 가면 우리가 1인분 왜 이렇게 많아. 맞아요. 그거 음식 낭비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먹었을 때 너무 어른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난 이제 1인분을 먹을 수 있구나. 기자님 언제 라면이나 짜장면 다 먹을 수 있으셨어요? 저는 직장이 되고 나서였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진짜 좀 조금 먹는 편? 입이 짧은 편이었는데 그리고 라면 양이 좀 줄지 않았나요? 예전보다? 그런 그게 사실인가요? 가끔... 아니에요. 그냥 우리 생각에 근데 확실히 짜왕, 짜파게티, 이 짜장라면들은 사실 조금 부족한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때는. 적은 게 팔도 비빔면이에요. 아, 그래. 비빔면도 조금 적죠. 맞아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비빔면 진짜 적어요. 저는 제가 좀 대식가가 됐나?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계란 넣고 막 이러면 제 비빔면 조금 양이 늘어나니까. 아무튼 민기님께서는 이제 요즘에 라면을 끓여서 밥을 말면 못 만다는 비탄에 빠져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근데 남자들은 좀 적다고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쵸? 라면 하나는 좀 적고 뭐 하나 반 뭐 그 정도를 먹는 것 같긴 하던데 저 어렸을 때도 주변에 남동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먹는 양을 1년에서는 얘기해 주셨고 2년에서는 회복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정말 그래서 다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요. 예전 같으면은 저도 좀 성격이 급해서 뭐가 났는데 이거 금방 터질 것 같다. 그러면은 막 손톱을 좀 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멈칫. 내가 지금 이걸 못 참으면 한 일주일 동안 얼굴이 불긋불긋하게 튀어나와 있을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좀 현명해진 거죠. 그래서 손가 이렇게 딱 멈추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럼 뭐 글씨 작아 보이고 이런 거는 저는 이제 익숙하고. 이 대본 같은 것도 너무 작게 뽑으면 불편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거 할 때 꼭 글씨 크기를 15로 해리 기자님 안 보실 거면 항상 15로 아니에요. 저 작은 것도 잘 보죠, 피디님. 우리 코너 중에 이게 슬퍼지려 하기 전에만 이렇게 크게 뽑지 않아요? 아니 한번 모아지기 했었었는데 안 보이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그랬구나. 근데 언제부터 이게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셨나요? 저는 굉장히 늦게 왔어요. 비교적 한 3-4년 전? 3년 전? 그 일단 저는 자막 잘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영화를 볼 때. 그리고 노안이라고 흔히 한꺼번에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처럼 영화를 봐야 되는데 멀리서 보긴 하는데 그 화면이 엄청 큰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제 경우에도 집에서도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메모를 한다 했을 때는 아주 근접거리에 노트북 화면을 보는 동시에 약간 중간쯤 거리에 TV 화면 늘 보고 극장에 가면 더 멀리 있는 화면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족시켜야 될 초점거리가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책만 많이 보신다거나 TV만 많이 보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돋보기 하나만 있어도 갈아 끼면서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다초점 이런 게 훨씬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직 작가님은 머셨으니까 눈 건강을 그래도 주의를 하시면은 훨씬 어머니 경우에 지금 어떠신가요? 어머니는 저보다 시력이 훨씬 좋으시고 근데 저는 지금은 이제 0.1 정도여서 렌즈 끼거나 안경 끼는데 아직 그 가까운 글씨는 잘 보이지만 먼 거리는 잘 안 보여요. 그렇군요.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확실히 평균 수명이 는 만큼 이런 노화의 징후들이 오는 나이도 부모님 세대보다는 조금 늦어진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20대 때는 선배들이 정확히 40에 올 거야. 노안이 정확히 40에 올 거야. 그랬는데 40에는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30대라 그러셨죠, 홍민기님? 네, 30대 중반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라면을 한 개를 드신다고 하십니다. 아, 저 홍민기님 사면 너무 재밌었고요. 다랭님으로 넘어갈까요? 아, 제가 읽을게요. 네. 다랭님 무슨 뜻일까 좀 궁금하다. 30대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 위치 표시해 주셨고요. 20대 후반부터 주변에서도 스스로도 나이듦에 대해 자각하고 말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20대 내내 소화기관이 안 좋아서 누군가 새삼 30대 되니까 피부나 소화기능 같은 게 퇴화된다는 게 느껴진다는 소리를 해도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아마 오랜 기간 만성질환을 겪으신 분이라면 제 마음을 이해하실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건강이 안 좋다 보니 다들 몸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시기가 되어도 몸도 마음도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심 이제 다들 비슷한 처지가 됐군 하고 비뚤어진 마음을 품어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것도 다 지나가 결국은 사람은 다 죽어 같은 말로 자위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 같아요. 저는 나이 들미라는 걸 거울 보면서도 느끼지만 이분도 최근에는 몸에 난 상처나 자국을 보면서 더 생각하게 돼요. 최근에는 팔이 접히는 부위 살짝 아래쪽에 벌레에 물린 자국 두 개가 생겼는데 가려워서 긁다가 처음 존재를 알게 됐고 자다가 걷다가 문득 가려움이 올라와서 긁다 보면 얘 아직도 있네 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나이 들미란 상처도 오래 머물다 가는 거구나 하면서 없어질랑 말랑 천천히 희미해져가는 자국을 보고 또 봐요. 주변의 것을 마구마구 흡수하는 시기가 지나가고 나와 주변을 조금씩 길게 응시하게 되는 시간이 오는 걸까요? 라고 질문으로 글을 맺어주셨습니다. 그 20대 때 아주 건강하고 팔팔하지 않았던 사람이 가지는 30대 때의 차분함. 난 원래 그랬다는 느낌에. 제가 비슷한 얘기 했었죠. 네네. 꽃다운 적이 없었다. 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서글프긴 해요. 친구들을 만나서 화제가 조금 다양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주로 이렇게 특히 육체적인 노화나 부모님 걱정 이런 것들을 하다 하는데 사람들이 더 제일 열렬히 얘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좀 딴 얘기 좀 할까? 하고 좀 딴 얘기 조금 하다 다시 또 기승전 이제 건강 걱정 뭐 어떤 음식이나 어떤 약이 좋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서 아 내가 굉장히 지루하게 산다고 생각했던 어른 중에 한 명이 나 스스로 되어가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되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몸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잘 써놓은 책을 제가 한 권 책장에서 뽑아왔어요. 그래서 제목도 적나라하게 늙어감에 대하여 부재 저항과 체념 사이에서 부재 이렇게 웃기지. 근데 원제는 이런 건 아니었을 것 같고 왜냐면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그냥 한국적인 부재인 것 같아서 아마도 번역한 편집팀에서 그러지 않으셨나 싶은데요. 장 아멜이라고 하는 1912년생 작가가 썼습니다. 본명은 한스 차인마이어라고 해서 원래는 오스트리아생인데 1938년에 벨기에로 이주해서 레지스탕스 활동에 참여하다가 게슈타포한테 체포돼서 강제수용소 생활도 했고요. 그리고 방송작가, 뭐 에세이스트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 책은 노화의 아름다움이나 이런 거에 관한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택했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된 한강 작가님이 좀 걱정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랄하게 노화에 대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늙어감에 대해서 우울함을 느끼고 있다면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 책이. 근데 글 자체를 너무 잘 쓰셨기 때문에 이 문장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일단 그런 즐거움 때문에 이 글의 내용이 주는 우울감 같은 거는 조금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약간 길지만 제가 인용을 해볼게요. 노화는 불치의 병이다. 늙어간다는 것은 아픔인 탓에 우리가 인생을 살며 그 어떤 단계에서 빠질 수 있는 절절한 고통과 현상적으로 같은 법칙의 지배를 받게 마련이다. 질병은 발병 빈도가 잦아지면서 파괴력도 더욱 커지는 탓에 상대적으로 몸이 편할 때조차 비참하기 짝이 없다는 성격을 가진다. 가벼운 병이든 무거운 병이든 당사자의 마음은 심란하고 비참하기만 하다. 반항할 각오를 허락해주기는 하지만 이미 도달한 나이 탓에 체념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노화에서 우리는 특히 건강을 의식한다. 그런데 이제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해보자. 건강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을 잃었을 때에만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게
무슨 대단한 진리는 아니다. 완전한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 여러분 중략했습니다 제가. 완전한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머무르지 않는다. 독일의 위대한 의사나 인류학자의 책에서 읽어볼 수 있듯 건강한 사람은 세상의 일과 사건에 충실할 따름이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덧붙인다면 건강한 사람은 자기 바깥에 머무른다. 그에게 속한 공간에 때려야 뗄 수 없이 자와 맞물린 세계에서 나아가는 게 건강한 사람의 태도다. 그러나 늙어가는 사람은 갈수록 세계를 잃어가는 작은 따옴표 나아가 된다. 한편으로 그는 정신과 몸의 기억을 끌어모은 과거로 시간이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갈수록 더 자신의 몸이 된다. 제가 힘주어 말한 부분 다 작은 따옴표입니다. 네. 여기서 노인은 많은 늙어가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거울상을 피한다. 쭈그러든 피부가 추하다는 세상의 가치 판단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탓이다. 이제 몸은 고스란히 자아가 되며 껍질로 외적인 것으로 세월에 이런저런 상처를 입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동시에 그의 가장 본래적인 것이 된다. 늙어가는 사람은 갈수록 자신을 몸으로만 바라보며 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인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아, 너무 인상적인데요. 예. 그러면서 너무 센티멘탈하지도 않고요. 네. 저는 이분의 문장이 참 좋고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희망을 버렸지만 표시도 적나라하죠. 아, 정말 그러네. 네, 표지가 좀 늙어가는 몸을 조각한 로댕이네요. 역시 오르세미 미술관에 있는 겨울이라는 제목의 하지만 이제 인간을 조각한 그런 조각상입니다. 기자님 저희 처음 만났을 때 노화에 대한 책 한번 생각하고 있다고 예. 하셨잖아요. 왜 희망을 버리셨어요? 찰쓴 분들이 너무 많아서. 뭐 하지만 오늘 이제 우리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다시 이제 좀 급하게 아침에 영양제를 먹으면서 아 뭐였지? 나 언제 이렇게 느꼈었지? 라고 이제 징후들을 좀 메모를 해보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간쯤 된 세 번째 사연 좀 소개하고 나서 네. 그런 얘기도 해볼까 싶기도 하고요. 아 근데 작가님 너무 이 주제는 내가 말할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예.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게 제일 뭐 염려되나 아니면은 또 어린이에서 청소년이 됐을 때나 또 청소년에서 성인이 됐을 때 느낀 변화들도 있으실 테니까. 네. 저도 기자님이 이야기하시면 생각나는 것들을 덧붙여볼게요. 예. 아, 너무 인상적인 늙어감에 대하여 인용이었고요. 네. 세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